오늘은 지난 며칠 전에 쓰러진 나무, 우리 개울가에 쓰러졌죠. 다른 소유지에 있는 나무가 우리 개울가 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물의 범람을 위해서 제가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작은 가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큰 가지는 둥지 같은 것은요 앞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이 되겠네요. 예, 역시 어마어마한 노력이 오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투리는 여기다가 불을 지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산림청이 있습니다. 여기 조지아는 조지아 포레스트 디파트먼이죠. 거기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들어가시면 burn permit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전화로 해요. 전화로 하든지 아이폰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입력만 하면 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허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펄밋을 받았죠. 몇 종류의 펄밋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큰 중장비를 사용해가지고 불을 지를 경우에는 블로우를 통해서 불을 질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손으로 그리고 톱으로 하기 때문에 핸드 파일드 손으로 자르고 손으로 옮기죠. 그리고 내추럴 베지테이션입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런 나무들이죠. 식물들을 태울 경우에는 쉽게 펄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톱은 허스크바나 체인소죠.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톱이 되겠습니다. Made in Sweden이거든요. 455 Rancher, 455 Rancher. 대형은 아니지만 중형 위에죠. 그리고 여기에 개솔린하고 2사이클 오일하고 5250 섞은 거고요. 이것은 체인 오일입니다. 체인 오일. 이 체인이 고속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나무가 잘 잘리려면 이런 체인 오일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제 공구통이 있고요. 이 상태의 나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생나무라도 밑에 불씨가 좋을 경우에는 생나무도 다 탑니다.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불이 너무 큰 것보다 생나무가 탐으로 해서 불이 천천히 붙게 됩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밑에 불씨가 좋아야 돼요. 날씨는 정말 고요합니다. 제가 여기 불을 지르다가 여기에 나무 뚱치를 나무를 치워 보니까 여기에 토끼 굴이 있어요. 토끼 굴 같아요. 크기가 여우 굴은 아니고 예, 토끼 같습니다. 뱀은 아닙니다. 여기다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연기를 집어넣어 볼까요? 이제 불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여기서보다 더 크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나무가 죽을 가능성이 있죠. 죽지는 않지만 나무 이파리가 마를 겁니다. 여기에 많이 깨끗하죠. 여기를 잘 정리정돈 해가지고 얼마든지 피크닉, 소풍하는 장소로 괜찮죠. 여기다 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여기서 낚시도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고요한 아침,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봐도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에 조금 잘랐죠, 가지를. 한참 남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나지막하게 내려앉았죠. 그래서 겨울에는 나무가 잘 말라있기 때문에 위에 생나무를 올려도 빨리빨리 탑니다. 모든 22구경은 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총보다 많아요. 그런데 지난 과거에 영상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총알이 장전되는 그 입구 로링 플랫폼을 약간 다듬는지 그 영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영상 참조하시고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큰 총을 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비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저는 여름에는 뱀과의 전쟁입니다. 뱀한테 9mm 49경 아니면 38, 380, 45cal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잘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데 아주 저렴한 22구경 총알, 지금은 22구경 총알도 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할로포인이죠. 아무리 싸도 할로포인. 그리고 이 총알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는지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정말 경제적인 그런 총이 되겠습니다. 독사를 지난 과거에 제가 몇 마리 잡았어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러나 이런 숲속에 얼마든지 독사가 있죠. 그래서 이 총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독사는 이런 낙엽이나 아니면 돌 같은데 자신이 은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죠. 독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저곳입니다. 저기 아마 토끼 굴 가능성이 큰데 토끼는 가능하면 땅을 파가지고 흙동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저기에 독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제가 저 뒤쪽에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죠. 정말 큰 독사였습니다. 방울뱀이었는데 길이가 2m,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원래 방울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울뱀은 이것보다 조금 더 둥치가 큰 그 나무 속에 저렇게 앉아 있었어요. 안에서 뭘 먹고 있었냐면 토끼를 잡아먹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과거에 서브디비전에서 살았는데요. 거기 뒤에 나무가 많아요. 숲이 울창합니다. 그리고 늪지대가 있죠. 거기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제가 자르다가 바로 옆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거리를 두었어요. 저 안에서 독사가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를. 배가 제 거의 찐밥만큼 큽니다. 그만큼 커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비록 서브 디비전이었지만 제가 샷건을 가지고 한 번 만에 처단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카버넌트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빨리 그 뱀을 채취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의 어떤 발생 가능할 수 있는 현상이죠. 비록 점검물은 없지만 안에 충분히 독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사가 있다,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저 독사는 우리 진돗개와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저를 얼마든지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사는 반드시 처단을 해야 합니다. 블랙 스네이크는 제가 죽이지 않아요. 우리 닭 알 먹지 않는 이상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사는 제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죽여야 하죠. 독사 안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저기 자세히 보시면 동물이 움직인 흔적이 있잖아요. 나무가루가 있죠. 앞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서식하는 것은 분명한데 독사인지 토끼인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이 나무 뚱치 반대편에다가 연기를 집어넣어 놨어요. 연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죠. 그 말은 여기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안에 혹시 뱀이다든지 토끼가 있으면 나오지 않겠죠. 연기가 들어가면 좋은데 아니면 반대 방향에서 불을 집어넣으면 아마 질식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한 300칼로리가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하루 종일 불 질러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에 누누이 느끼지만 정말 장비가 좋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허스크바나 체인소죠. 이걸 공기총으로 따지면 독일제 아니면 영국제에 비교하셔도 되고, 총으로 따지면 적어도 루걸입니다. 적어도 루걸. 레밍턴 700 아니면 루걸 77. 정말 좋은 체인소입니다. 많은 양의 나무를 자를 경우 아니면 큰 나무를 자를 경우에는 반드시 허스크바나 아니면 스티어, 독일제죠. 허스크바나 스웨덴제입니다. 정말 좋아요.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or 넘버투. 그런데 에코, 메이드 인 자펜은 작은 나무는 괜찮아요. 그런데 큰 나무는 많이 자르게 되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허스크바나 아니면 스티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한 2분의 1 정도 되죠? 예, 잘랐습니다. 한 번에 불을 크게 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이 나무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미국에서 참나무는 hardwood에 들어가죠. 아주 단단한 강도가 센 그런 나무입니다. 메이플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강도가 세죠. 메이플은 hardwood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무거워요. 물먹은 생나무지만 그래도 메이플보다 단풍나무보다 한 2배 정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화력이 좋죠. 오랫동안 말려야 하고, 아 정말 힘드네요.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걸 안 잘라도 되는데 안 자르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가 아니고 제가 그리고 님버스하고 여기 놀지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 개울가가 저희에게 아주 즐거움을 주죠. 이 길목이 막히니까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도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바로 여기가 얍복강이 되겠습니다. 아주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기다가 돼지를 열 마리를 구워도 구울 수 있는 그런 화력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나무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괜찮아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큰 나무는 홍수가 와도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아요. 문제가 작은 나무죠. 이파리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보고 홍수가 나기 전에 이걸 어느 정도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체인소를 잘못 사용하면 정말 위험하죠. 뿐만 아니라 이 체인소가 아직 꽤 무거워요. 그 무거운 걸 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그렇게 낮지가 않죠. 꽤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른다는 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무는 자르면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를 자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희한하게 떨어집니다. 사람의 발이나 몸을 얼마든지 덮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지난 과거에 나무를 많이 잘랐어요. 아마 제 손으로 자른 것만 해도 한 300 그루는 될 겁니다. 그 나무의 크기는 한 이 정도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해요. 아주 큰 나무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이 나무 자르는 거는 정말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부르잖아요. 이 나무를 자르고 치우는데 적어도 1000불 이상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겸 그리고 나무도 쓸 겸 환경 미화도 할 겸 제가 직접 나섰어요. 생나무가 정말 잘 타죠. 저기 지금 토끼 굴은 절단 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2분의 1 정도 정리가 되었네요. 이제는 저와 님버스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힘은 들었지만 운동도 되고 그리고 쓸만한 땔감을 얻었고 그리고 환경 미화가 아주 이쁘게 되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No. 어? 아빠 일할 동안에 봐봐. 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응? 그래도 님버스가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님버스 놀래지도 않고 제 발자국 소리가 있어도 안 놀라요. 이제는 그냥 주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 정확하게 일어나죠. 님버스 그냥 주무셔. 그냥 주무셔라. 응? 그래 굿나잇 해. 응? 굿나잇 해. 밤에 너 어제 뭐 했어? 어제 밤새도록 너 어제 돌아다녔잖아. 응? 코요테 눈이 만나고 왔어? 그냥 주무셔. 괜찮아. 꽁지 안 흔들어도 돼요. 그냥 주무셔. 에이? 그냥 굿나잇. 굿나잇.